좋은 책 고르기 5개명. 1. 시작이 반, 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목하라. 저자의 말 및 서문에서는 저자의 글솜씨와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차례를 보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번역서의 경우 옴기니의 말을 먼저 읽어보는 것이 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책의 입구에만 현혹되면 안 된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화려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2. 본능을 따라라. 재미있는 책이 따라온다. 본능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소설이나 만화의 경우라면 화장실에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책을 고른다. 많은 독서가들이 화장실에서 읽고 싶은 책이 가장 재미있는 책이다 라고 말한다. 실용서는 출퇴근길에 들고 가고 싶어지는 책을 고른다. 피곤한 출퇴근길, 마냥 쉬고 싶은 마음을 물리칠 정도로 읽고 싶은 책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재미있는 책이다. 3. 노는 물을 바꿔라. 보는 눈도 달라진다. 온라인 서점을 주로 이용한다면 오프라인 서점으로 직행하라. 모니터 속의 서가와 눈앞에 펼쳐진 서가는 다르다. 서점에 나가면 일단 분야 상관없이 모든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외의 책을 발견할 수 있다. 책 정보를 얻는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것도 좋다. 본인의 관심사, 새로운 사회 트렌드 등을 메모한 후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각 서점에서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신간 소개에서 접하지 못했던 책을 발견할 수 있다. 4. 세상은 넓고 나보다 먼저 읽은 사람도 많다. 스스로 책을 고르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자. 좋은 책을 고르고 싶은데 무슨 책을 봐야 할지 모를 때 언론 매체에서 다룬 책들을 눈여겨보자.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개인 홈피, 블로그 리뷰 등을 수시로 챙겨보고 촉각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터넷 서점의 독자 서평도 좋은 기준이 된다. 5. 히트 상품 안에 명품이 있다. 성인책 분야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양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린이책은 성인책에 비해 베스트셀러와 좋은 책이 겹치는 폭이 꽤 크다. 처음 어린이책을 고른다면 베스트셀러부터 접해보는 것이 도움된다. 요즘은 각종 선물 증정과 할인 이벤트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들도 많다. 하지만 베스트셀러 목록 중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꾸준히 잘 팔리는 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명품 도서일 가능성이 높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